네, 게이밍 노트북 최강자 MSI와 함께하는 김가영을 이겨라. 이겨라. 그죠? 김가영을 이겨라. 이겨라. 진행을 맡은 정우서고요. 지금 제 앞에는 도움 말씀을 해주실 MSI 고진우 팀장님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참가하셨던 선수인데요. 이 김가영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러 갔기 때문에 네. 예, 정현수 선수가 즉흥해서 네. 한번 예, 해설을 저희가 제의를 했는데 네, 네. 정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어요. 예, 예.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그 8강을 이기시고 4강에 진출하게 네, 그렇죠. 네. 네. 드디어 김가영 선수와 이제 한판 하게 됐는데요. 예. 어떻게 뭐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아무래도 프로게이머시니까 네, 약간 네, 네. 살짝 긴장은 되긴 하겠지만 예. 제 실력을 최대한 많이 예. 발휘를 해서 예. 최대한 이겨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왠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노트북도 가져가시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 오셔가지고 확실히 이제 정말 이제 있는 끼를 정말 잘 보여주면서 네. 이 많은 분들 내리에 지금 제대로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끼 하면은 저거든요. 야, 정끼네요. 네, 그죠. 이런 또 자신감 있는 모습 네. 요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아 근데 이게 끼가 넘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똘끼라고. 똘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똘끼네요. 네, 저도 아, 네. 네. 그런 소리 이제 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똘똘끼라고. 네. 더블 똘끼. 아. 예. 그래서 제가 끼 있는 사람 굉장히 똘끼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네. 네, 오늘 정현 선수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또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되면서 네. 네, 오늘 이 중계진 정말 네. 이 산으로 가는 똘끼 있는 해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공이 네. 한 명 더 늘었네요. 네. 남자 사공이.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그 MSI의 GS60 게이밍 노트북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북에 그 오늘 방송 보시면서 네, 네. 재밌는 그 그죠? 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주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그 조이기어 마우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네. 페이스북 저희 그 마지막에 김가영을 이겨라 스타트합니다.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로 자신의 이메일과 격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마우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경기도 네. 보고 또 상품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네, 놓치지 받고. 마시고 네. 또 MSI 페이스북에 꼭 들어가셔서 네. 네, 댓글 한 번씩 남기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도 그 경기 중에 김가영 선수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선수들 막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네. 과연 본인 경기는 잘할지 그게 진짜 스타 실력이 될지 아니면 입스타가 될지 네, 네. 그렇죠. 그걸 잘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제목은 김가영을 이겨라인데 김가영 좀 봐주세요가 되면 이게 안 되죠. 그렇죠. 김가영 예. 선수가 또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이게 네. 원래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한다 그래서 좀 자신이 이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랜드마스터 뭐 어디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이렇게 정말 이름 있는 그런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도 지금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또 테란인 그 정현수 선수도 네.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자신을 또 이기면 어떨까. 그죠. 또 평소에 연습을 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예, 네. 가끔 연습 게임을 몇 번 했었는데 네네. 제가 주종은 안 해드리고 네. 부종으로 해드리거든요. 그럼 오늘은 또 얘기가 또 틀려지겠네요. 그죠. 야, 이거 오늘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네. 예전에 그 김가영 선수 CF 찍을 때 그렇죠. 그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네. 한 분이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김가영 선수 이벤트를 하는지 아시고 찾아왔어요. 네, 김가영 선수 사생팬이에요. 빠돌이요. 빠돌이. 네, 그죠. 네. 사생팬입니다. 네. 그분 혹시 영상이 잠깐 비출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되었나요? 예.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옆에 나와야 되겠네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분 김가영 선수하고 그 CF 같이 찍으셨죠? 네. 그 CF 화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나오네요. 선수 CF예요. 김가영 선수 CF인데요. 그 옆에 이제 나오게 되죠. 어디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운드도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휴대성을 강조한 그 노트북인데 잠깐 그 모습만 잠깐. 여기 우리 집 앞에 커피숍인데요. 어디 김가영 선수도 그때 옷을 네,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구두도 자기 키보다 높은. 예. 어디 그 나오나요? 바로 이분이죠. 김가영. 놀랐어요. 이분이죠. 야, 이분 나오셨어요. 보통 연예인 처음 보면 저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 마음속에는 김가영 선수가 연예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광고 치워주시고요. 광고 치워주세요. 네. 이제 안 봐도 돼요. 예. 이분이 그분이에요. 네. 이분 오늘 김가영 선수 화이팅하라고 네. 옆에 문세미 선수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네, 그죠. 문세미 선수도 같이 오신 원래 이제 여더블 했을 때 같이 오신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오신지 모르겠네요. 네네. 우리 문세미 선수 오늘 또
그 예전 WSL에서 김가영 선수에게 패하고 오늘은 이겨보겠다 하고 아주 이를 갈고 나오셨죠. 그렇죠. 굉장히 프로의식 있고 승부욕 네. 있는 그런 여성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네, 어제 선수도? 그 오시기 전에 저랑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아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죠. 예, 오늘 김가영 죽여보겠다. 네. 아, 예. 여기서 문세미 선수가 김가영 선수를 네. 이기게 되면은 네. 새로운 여제가 탄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과연 아프로디테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아프로디테가 앞으로 뒤태가 되지 않을까. 자, 그걸 네. 지켜보면은 네. 정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선수들 경기가 이제 준비가 거의 완료된 거. 이제 준비 완료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네. 김가영 선수가 또 옆에 잘생기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버프가 아. 될지 디버프가 될지. 네. 그렇죠. 집중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어디 정현수 선수는 오늘 이게 문세미 선수와 우리 김가영 선수 네. 승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성부 리그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 문세미 네. 선수도 어느 정도 네. 실력자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예. 승부일 그 알기로는 그 저그의 그 저글링을 실제 집에서 키운다는 아, 사육을 하고 있나? 네, 사육을 한다는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저글링 얼마나 잘 키우면은 그것도 게임 내에서도 잘 써요. 그렇죠. 우리 또 김가영 선수는 SCV하고 사귀고 있죠. 아, 그죠. 예, 네, 그렇죠. 야, 아주 활약을. 예, 게임 시작합니다. 자, 노란색의 네네. 문세미 선수고요. 저그고요. 네. 자, 김가영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MSI 김가영을 이겨라에 다시 한번 도전을 그렇죠. 내밀었습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상대하는 이제 분홍색. 분홍색. 아까 핑크 네. 얘기하더니. 김가영 선수가 핑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어울리긴 하죠. 우리 아름다운 김가영 네. 선수. 네. 핑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아까 핑크를 하려고 했는데 예, 김치도 핑크색을 드신다고. 아. 네. 물에 씻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따 회식할 때도 고기도 분홍색으로 익히면 딱 뭐. 레어로요? 레어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예, 열심히 광물을 캐고 계신 우리 김가영 선수. 김가영 선수. 자, 지금 네, 옆에서 선수와 아, 아주 저기 옆에 그 남자분 코치 같아요. 우리 코치 네, 같아요. 네네. 네. 팔자를 딱 끼고 거만하게. 예, 거만하게. 등을 뒤로 하면. 뒤로 하면 완벽한 자세가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과연 김보현 선수는 뭐 신경도 안 쓰네요. 옆에서 이제 훈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아, 거쳐. 저 잠깐 이렇게. 보통 요인회관 가면 장기 훈수드는. 그렇죠. 그렇죠. 아, 저기 뭔가요? 저기. 네? 예, 잘하고 있네요. 네. 예, 문세미 선수는. 네, 공 일벌레 나오고 예. 있고요. 저 보십시오. 자. 역시 노트북이 좋으니까요. 그죠. 저 날개짓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예. 생동감이 제대로 느껴져. 그걸 또 제대로 느껴보라고 우리 문세미 선수가 세레모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좋네요. 근데 자, 어디까지 가나요? 예. 이거 이제 정찰하고 있는 거죠. 예. 만났어요. 자. 예, 예, 예. 일단 문을 열어주는 김가영 선수고요. 그렇죠. 오, 예. 자신의 전략을 눈으로 봐도 막을 수 없다, 너는. 야, 자신감. 자신감이죠. 네네네. 보통 김가영 선수가 저그 상대로나 네. 테란 상대로 메카닉을 네. 즐겨 쓰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메카닉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김가영 선수가 이제 굉장히 메카닉으로 좀 안정적으로 후반 가는 네. 그런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네. 또 문세미 선수가 거기에 좀 무릎을 꿇었었던 네. 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 문세미 선수 표정 보십시오. 저 이상해요 지금. 오늘은 이겨보겠다. 그렇죠. 네네. 도끼가 아주 보여요. 예, 네. 도끼가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노트북은 아주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써보셨잖아요, 정현수 네. 선수. 네. 어떻던가요? 어떻던가요? 아, 저 블링블링한 그 자판. 네. 키보드 자판. 아. 그게 아주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예, 아주 그냥 구미가 당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사지 마시고 이따 상품으로 타가십시오. 더 예. 분발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저 노트북이요. 네. 가격이요. 100만 원 미만이에요. 예. 100만 원 미만이다. 예, 미만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미만이에요. 이야, 대단한데요. 예.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예.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가진 노트북이. 그러니까 이게 또 스타트 잘 돌아갔잖아요. 네. 네. 저게 풀옵션이거든요 지금. 네. 진짜요? 네네. 네. 지금 풀옵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보통 많이 세팅값 퀄리티를 낮추고 하잖아요. 그렇죠. 차르기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풀옵션으로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김가영 선수 껌 씹고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짝짓접인가요? 아, 저 퍼거슨. 야, 김가영 선수 이거. 아, 사신. 네. 아, 그 와중에 사신. 네, 사신이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아, 예. 그죠? 자, 문세미 선수한테 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문세미 선수 저글링을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했네요. 집에서 키우던 그 저글링이에요. 맞네요. 저글링 네 마리. 네. 네. 노래도 있죠? 그죠? 노래도 있어요.
저글링 네 마리가 한아 이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아예예예예 그 무슨 노래죠? 아 저도 갑자기 자작 표절심이 들어오게 되네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아, 표절로 예. 논란이 아 그네요. 아 어 이거 뭔가요? 핑크 레이디. 네. 자 김강 선수의 사시는 핑크색이에요. 네. 보통 사시는 좀 붉은색 이런 게 어울리는데. 네. 아 네. 온갖 핑크네요. 저 전부 핑크예요. 예. 아 뭐 핑키 월드예요. 예, 핑키 월드. 키보드도 네. 핑크색으로 알고 있어요. 우유도 딸기 우유를 마신다고. 아. 그 초코 우유 아니 바나나 우유는 몽키. 예. 그죠? 김치가 그, 핑크색인데 말다 했죠. 그죠? 딸기 우유는 예. 핑키라고 또 있거든요. 아. 그 핑키 우유라 그러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름이 핑키예요. 아, 이름이요? 아, 예. 핑키예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좀 나이 나오네? 드신 분들은 좀 아~ 아실 거예요. 20대들은 다 알아요. 핑키 우유. 아, 참 이거 우리 김강현 선수 참 핑크하고. 그렇죠. 문세민 선수 또 옐로우. 옐로우. 어, 옐로우 대 예. 핑크예요. 얼굴이 약간 황달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비형 간염인가요? 예. 아. 음주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우리 좀 드시게 생겼어요. 예, 네, 아, 잘 드실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뒤풀이 가서 예, 예. 같이 한번 이제 예, 예. 맥주나 뭐 소주 같이 예, 먹으면은 예. 아,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 옆에 있는 정 코치 아주 그냥 표정이요. 예. 자, 지금 뒤에서 저글링이 예, 저글링이 아실 아, 아, 어, 저글링이 죽지가 않았어요. 야, 그렇죠. 아, 야, 죽었네요. 이거 야, 김강현 선수가 컨트롤이요. 야 이거 어 체력 낮은 거 뒤로 빼줬는데 네 여왕이 1.4를 했어요. 그렇죠. 문세민 선수의 컨트롤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네네. 이 화염차 두 기와 사신 한 기를 저글링 네 개와 여왕 한 마리 여왕 한 마리로 잘 막아냈다는 것은 어 정말 네. 고난이도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어 지금 어 김가영 선수가 앞으로도 네. 경기를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어 지금 여기서 빨리 끝내든가 체력 아니, 빨리 끝내서 체력을 비축을 해놔야 그치. 그 다음 경기에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장기전이군요. 김가영 선수가. 그렇죠. 김가영 선수가 장기전 스타일대로 본인 스타일대로 하게 된다면은 이 다섯 경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지금 저글링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여여 자 저글링 지금 화염차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어, 아 죽고요 두 마리 자 어, 한 기 죽고 지져버리네요. 그죠. 화로구이에요. 네, 화로구이. 좀 있으면 이제 고기 먹게 될 텐데. 아, 맞아요. 저글링 고기도 먹나요? 예. 그렇죠. 집에 있는 저글링 데리고 와서 구워 먹겠다고. 아, 아 오늘 저글링 잡는 날이군요. 네, 저글링 구이. 예. 어, 근데 뒷다리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지금 그 지역불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좀 더 네. 좋을 텐데 네.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뭐 생각 있지 않을까요? 일단 화염차를 이렇게 많이 생산할 거라면은 네. 사실 그렇죠. 지역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한데. 네. 김강현 선수는 일단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퀴가 점막 위에 네. 그 대군주가 지금 뿌리고 있는 점막 네. 위에 있고요. 보통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실크로드는 대군주를 미리미리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 기만 배치되어서 아,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네. 지금 앞차가 네. 막아놨어요. 아, 네. 아 땅굴막 오 지금 고속도로 지금 아, 야, 지금 고려대 하고 있어요. 고려대 나오네요. 그쵸? 아 우리 고려대 브레인 전략. 네. 아, 아마 김강현 선수를 잡기 위해서 만든. 네네. 그리고 지금 땅거미 지뢰가 있을까봐 이 바퀴 한 기만 먼저 이렇게 진출하는 모습 섬세한 모습 좋아요. 그렇죠. 센스가 에센스. 네. 그렇죠. 에센스. 아, 땀이. 그렇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또 식스 센스 반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야, 진짜. 자, 지금 시야 확보 다 했어요. 예. 네. 여기 땅굴 뚫리게 되면은 진짜 김강현 선수 입장에서는 식스 센스거든요. 그렇죠. 어, 뚫리고 있어요. 어, 이거. 근데 지금 바퀴가 몇 개가 들어갔나요? 자 바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어 많이 들어갔어요. 자 두.. 12기 정도 김가영 선수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나요? 자 이게 뚫리게 되면 소리가 나거든요. 오! 뚫렸습니다. 뚫렸어요. 일단 김가영 선수가 공성전차는 있지만 네! 어 몇 개나 있죠? 예 예 바퀴 굴러가면 안 되죠. 고속도로 있거든요 옆에. 아 그렇죠. 야 화염차에 스플래시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 다시 들어가야죠. 그렇죠. 야 역시 뭐. 이럴 때 전진에 하나를 더 떨어졌으면은 아 너무 완벽했을 때 아 이거는 아, 조금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이게 보통 딱, 이제 땅굴만 뚫을 때 뚫리자마자 다른 곳에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테란도 뚫리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가고 있는데 모르나요? 돌아요. 오 양반치기 양반치기 오 이거 근데 앞바퀴 먼저 녹으면서 뒷바퀴가 호흡이 안 맞았어. 호흡이 자 테크 테크 아 돌을 나가면서 야 이건 뭐 이게
야! 햇발이 잘 맞아서 앞뒤로 들어갔다면 공성 전체 싹 잡아내고 김광현 선수가 정말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쉽네요 문세윤 네. 선수. 아 어떻게 예. 네? 귀엽네요. 지금 막아서 뭐... 아 토르 두기 아 놀랐어요. 이거 아 다시 봤어요. 자 이거는 알고 네. 있죠 김광현 선수. 그렇죠. 지금 저그는 뒤가 없어요. 지금 일꾼도 쉬어가면서 바퀴를 계속 뽑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오, 여기는 네, 뚫어도 걸어와야 돼요. 그렇죠. 자, 야, 이건 좋아요. 그래도 김광현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진 다음에 앞에 빨리 뚫어야 되는데 그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게 안 되네요. 자, 김광현 선수 열심히 오버하이트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토르 두기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토르가 죽질 않아요 지금. 아, 토르 이거 뭘까요? 야, 이거 뭐. 그리고 다시 수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 판단이 정말 좋은 게 네. 흔들리면서도 그 와중에 침착하게 건설 로봇을 계속 대동하면서 네. 전투로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아, 우리 김광현 선수가 괜히 앞으로 뒤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세미 선수 바퀴 하나가 숨어 있는데 시야 확보용인가요? 네, 저거는 시야 확보 빼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옆에 바로 공성 전차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올라오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지금 발톱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네. 잠복해서 이동을 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일단 이 문세미 선수의 공격에 김광현 선수가 좀 흔들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만한 더 피해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꾼을 막 싹쓸이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중요 건물을 부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네. 이 어느 정도의 건설 로봇 잡고 어느 정도의 병력 적당한 선에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문세민 선수는 지금 좀 더 확실한 이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문세민 선수가 발톱 업그레이드 즉 잠복 이동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단 네, 그렇죠. 말이죠. 여기서 지금 포탑을 안 짓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발톱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김광현 선수가 이제 좀 침착하게 이 정신을 가다듬는다면은 충분히 미사일 포탑 건설하면서 예,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감시군주 하나가 몸으로 그냥 네. 감시를 하러 왔네요. 보통 이제 잠복 그 발톱 업그레이드를 안 보여주려고. 그죠? 지금 더구나 또 걸렸어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니까요. 하필 업그레이드 하필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잠복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달마시안 네. 점처럼 이렇게 막 그렇죠. 움직인단 말입니다. 네네. 네. 그걸 보고 캐치를 해서 스캔을 뿌려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저거 업그레이드를 봐서 포탑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저 항마리 가는 거 별로 이거 오히려 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 꾸물꾸물한 거 괜히 긴장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여기 있다. 네. 네. 스캔 뿌려라 이런 거 이렇게 좀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문세민 선수는 네. 멀티 추가 멀티를 하나를 더 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이거 아예 그냥 장기적 발상하기 없죠 지금. 여기서 짓겠다 마무리를. 하지만 김규현 선수의 병 모르고 있어요. 이동했다. 봤어. 야, 근데 공선 전차가 다 때리고 있어요. 순간 삭제. 야, 어떻게 되죠 이제? 두기가 안 돼요. 이제 두기는 남아도 의미가 없는 그런 바퀴예요. 그렇죠. 저 병력들 이제 김강현 선수가 저거 막고 바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네. 문세민 선수는 막을 수 있는 병력이 바퀴밖에 없어요. 바퀴로 뭘 하죠? 바퀴로는 도대체 뭐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땅만 파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강현 선수 벌레도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하죠? 이제 문세민 선수 오늘 아주 이를 갈고 오셨는데 이를 갈다가 이가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과를 가야겠어요. 네. 지금 문세민 선수가 이를 너무 바득바득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너무 긴장해서 그러신 걸까요? 잠잘 때도 갈았나요? 네. 잠잘 때 가는 건 턱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이불 속에 숨어있는 저글링도 다 나갔고요. 그죠. 지금 네. 다시 한번 뚫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진짜 이거 봤을까요 우리? 이거는 김광현 선수의 이 피지컬 정도라면 충분히 확인이 됐을 거예요. 네네네. 자 지금 근데 지금 방심하고 있나요? 지금 문세미 선수는 네. 지금 변기를 뚫으려고 하는데 네. 안 뚫리고 있어요. 휴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펌프질 해야 되나요? 펌프질 해야죠. 계속 네네. 해야죠. 계속 뚫어야죠. 네. 이거 페이크예요. 지금 페이크입니까? 페이크입니다. 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속긴 속았는데
이거 저걸로 되겠어요? 어, 너무 느려요. 지금 반응이 이거... 너무 늦어요. 김가희 선수 속도가 느려요. 자, 근데 이거,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사이즈가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정면 병력 자체, 상황 자체가 조합이 김광현 선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조금 약간 늦은 듯한 기분도 들고. 그죠. 야,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네, 아. 야, 이거는 뭐. 아, 스캔까지 마무리죠, 이거는. 네. 종지부를 찍네요. 네. 그렇죠. 문세민 선수 여기 이거 막히면 더 이상 이제 뒤가 없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죠? 아, 전멸. 이대로 못 잡으면서 결국 우리 문세미 선수 자, 어떻게 하나요? 17킬에 12킬이에요. 네. 부대장이랑 부사관이 있어요. 네. 천둥의 신 토르에게 토르의 망치를 두 개를 얻어왔어요. 아, 문세미 선수 지금 채팅으로 탄성을 내지르고 있어요. 있어요. 아, 어떻게 하죠? 지금 본인도 스스로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대한민국인가요? 지금 뭘 짓다가 취소를 한 거죠? 아, 근데 1분이 아, 너무 없어요. 너무 없네요. 네. 아까 화염차에 견제를 당하면서. 자, 그렇죠. 우리 마지막인가요? 라스트? 자, 이건 마지막 공격이죠. 마지막 공격. 네. 혼을 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 메카닉 사기. 그렇죠. 네. 김광현 선수 이러면 발끝일 텐데. 메카닉 사기. 아, 이러면 또 김광현 선수 열 받죠. 그렇죠. 김광현 선수 테란 사기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네.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아, 지금 바위를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화염차가 아, 잘 이거, 돌아갔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 들어올 때쯤에 이 공성전차 통해서 막아주면서 저에게 사기가 아닐지 사기냐 아니냐. 오, 이거 자, 왜 절로 가는 거죠? 아, 이게 바퀴가 현실에서는 안 죽지 네 스타트에서는 잘 죽거든요. 네. 세스코가 왔어요. 그렇죠. 아, 세스코가 왔네요. 자, 바퀴 박멸하러 바퀴 박멸하러 토르와 공성전차와 화염 기갑병이 아 받아 봤어요. 아 화염차도 네. 아, 화염차 아 이거 진이 나오겠는데 아직 네 진이 나오겠네요. 땅을 말리네요 완전. 아 진이 김가영 선수 네. 첫 번째 승리입니다. 네. 아 문세미 선수 정말 아쉬워요. 여제 그렇죠. 자리를 지켰어요. 네. 네. 잘 지켰네요 지금. 네네네. 네, 네. 우리 문세미 선수 잠깐만 보실까요? 아, 네. 오늘 문세미 선수 이를 갈고 오셨는데. 네. 인터뷰. 네,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문세미 선수 아직 이어폰을 또, 네, 또 끼고 계셔서, 계셔서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일단 문세민 선수가 일단 지금 이 경기 내용이 지금 네.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아, 얘가 페인이 뭐였을까? 메카닉 사기다. 그렇죠. 뭐, 예. 예, 우리 뭐 문세민 선수 이를 갈고 오셨는데. 그렇죠. 정말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저는 좀 이기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네. 아까 패배했을 근데... 때 표정이 약간 미련이 남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쉬운 표정이 딱 보였거든요. 그 메아리가 치더라고. 메카닉 사기, 메카닉 사기. 이게. 아, 오늘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그에서 메카닉으로 전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테란으로 전향해서 예, 메카닉을 예.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은 네네. 또 김가영 선수가 이 메카닉이 사기가 아니고 김가영 선수가 어느 정도 잘해서 이게 이만큼 보여줬구나 그렇죠. 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예. 문세미 선수도 그만큼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네. 패배로 돌다리라고 생각하시고 네. 하나하나 건너 다 보면은 다이아도 올라가고 그러네요. 마스터도 올라가고 언젠가는 김가영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요. 네. 문세민 선수도 약간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은 즐기러 오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오늘 또 MSI 노트북과 함께 하는데. 아, 그렇죠. 이런 노트북이, 예. 스타2가 돌아가? 예. 이렇게 고사용으로 돌아가? 깜짝 놀라서. 그렇죠. 지금 가시다가 구매할 수도 있어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알려드리면은 지금 네. 당장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용산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용산 가깝습니다. 네, 오늘 문을 닫았죠. 토요일날. 아, 그렇죠. 예. 아, 네. 토요일이고 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네, 문을 네. 닫았을 텐데. 우리 김가영 선수와 정 코치 네. 지금 어떠고 있는지 그 잠깐 한번 비춰주시죠. 네, 왜 그런가요? 김가영 선수 오늘 매정하게 가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김가영 선수 일단은 뭐 네. 이제 경기를 이제 원래 경기할 때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하는 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채팅도 안 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좀 몰두해서 플레이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일단 다음 경기를 또 생각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좀 진지한 모습으로 네. 퇴장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요. 우리 저기 네, 자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선수는 이제 어떤 선수가 이제 준비가 되어 네. 있는지. 네, 아 김석헌 선수의 네. 이제 또 경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김석훈 선수, 예, 김석헌 선수. 네, 이 선수가 또 그랜드마스터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이 선수랑 또 플레이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오늘 처음 하셨군요. 이 선수가 이제 리버라는 아이디를 제가 알기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예, 뭐 연승전이나 이제 그런 데 많이 나오면서 또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를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현 선수 해설 수고하셨고요. 네. 정 코치님이 오셔서 네. 해설을 하신다고 하네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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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그 정현 선수는 이따 경기 준비해 주시고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뭐 이렇게 이 해설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따 경기 예. 예. 한번 멋진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솔직히 정현수 선수와 우리 김광현 선수의 경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네. 특유의 세레머니 실컷 보여주시면 네. 아, 오늘 또 1등 하셔서 노트북도 받아가시고 네. 이기던 지던 세레머니는 네. 해야죠. 아, 좋죠. 정말 멋있는 네, 포부입니다. 멋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네, 좀 네. 그 해설로 수고해 주셨고요. 네. 다시 게임으로 이제 돌아가 주시면은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예, 게임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아까 이제 네. 아까 그 김가영 선수 이제 옆에서 네. 김가영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렇죠. 우리 예, 정 코치님 예. 네, 본 그 길바닥에서 주운 네. 좋으셨나요? 네. 캐스팅한 아, 아 들어오시네요. 예, 여기 네, 여기 앉아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영 사랑 우리 예, 정 코치님. 어, 아, 굉장히 미남이세요, 또. 그래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예. 예, 네. 오늘 그 김광현 선수 옆에 계시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 기분이 이제 꿈만 같습니다. 진짜 꿈 같은데요? 예. 네. 야, 제가 옆에 앉다니 제가 네. 꿈에 그리던 선수를 이제 경기하는 걸 보니까 예.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 아. 이게 또 너무 노골적인데요. 이거 편파 해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아, 솔직히 말이죠. 그때 CF 찍을 때도 그 쳐다보는 모습에 아, 내가 이게 CF를 찍는 건지 네. 정말 그 애정어린 아.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아, 또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오네요. 아, 이게 아, 네. 아, 나오다 많아요. 예. 네. 네. 아, CF. 그러니까, CF 얘기 나와서 넘겨줬다가 네. 다시 얘기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저는 네. 김경 씨 아주 왕팬 네. 정윤섭이라고 합니다. 아, 아 이제 정윤섭. 드디어 이름이 공개가 되나요? 네, 정윤섭이라고 하네요. 정윤섭님. 예. 아, 예. 이 목소리도 확실히 아주, 미남답게 굉장히 예. 좀 중저음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예. 깔려 있어요. 멋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 혹시 깔고 가신 겁니까? 아, 예, 사실 좀 그런 게 있죠. 우리 이렇게 네. 그 정윤섭 씨는 네. 그 오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김가영 씨가 네네네. 나온다니까 매일 한 100통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아~ 오늘 꼭 같이 나가고 싶다고? 아니요. 경기는 안 해도 좋으니까 아~ 김가영 씨 옆에만 있게 해달라. 일단 직관하게 김가영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네. 아~, 아, 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그 정도로 김가영 씨에 대한 이 애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네, 시간만 있다면 뭐 김가영 선수 매 경기 때마다 참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김가영 선수가 있다면은 이 정윤섭 네. 씨도 선수라고 하긴 그렇고 정윤섭 그렇죠. 씨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네. 네,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도 요즘 스타투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듯한 아~ 예, 예,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투 혹시 게임으로 네. 예, 스타테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네. 예, 아까 김가영 선수가 문세미 선수에게 그렇죠. 혹여나실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무난히 이기셨어요. 네. 일단 네. 첫 번째 관문은 이제 무사히 통과를 했고요. 네. 두 번째 관문부터 이제 만만치가 않죠. 네. 다음 김석헌 선수. 네. 종족은 이제 테란 대 테란으로 네. 예, 동족전이 될 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랜드마스터에 이제 올라가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석헌 선수이기 때문에 네. 김가영 선수 가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은 네. 김석헌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태태전인 만큼 또 네. 장기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네, 우리 경기장 모습 한번 비춰줘 보시겠습니까? 네. 자, 김석헌 선수 준비됐나요? 어, 늠름한 선수예요, 정말. 네, 우리 저 김가영 선수는 뭐 여유롭게 껌을 씻고 계세요. 네. 예. 아, 아유, 저 웃음 보십시오. 껌 한두 번 나온다. 세레머니. 껌 세레머니 아이고 예 껌 뱉으시면 안 돼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우리 김석헌 선수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그죠 늠름해요 이게 네. 어 굉장히 좀 제주도 남자 상남자 같은 느낌을 상남자 그니까요 예. 가죽 딱 재킷을 입고 예스 예 쌍남 예예 어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 예. 예. 어 자크도 풀고요 아 그럼 열이 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 놀려라 예 승부욕에 네. 불타고 있는 승부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김석헌 선수고요 네네. 우리 김가 제주도에서 오셨죠 네 제주 특별자치주 그게? 예 제주시 이동 아 야 뭐 한라봉 안 가져오고
네. 하려면 아마 드시고 왔을 거예요. 드시고 왔을 거예요. 든든하게. 그렇죠. 네. 아까 김가영 선수가 그 김석헌 선수의 플레이를 아주 칭찬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네. 오늘 두고 봅시다. 네. 네. 자, 우리 김가영 선수 카메라를 보고 한 번만 웃어 주십시오. 윙크 한 번. 자, 해주시죠. 윙크 한 번. 세레머니. 윙크 한 번. 아! 지금 옆에 정윤석 선수 쓰러지고 있어요. 죽네요. 아, 보이시죠? 아, 네, 아주 죽네요, 죽어. 아, 아, 예. 본인한테 했다고 착각하지 네. 마세요. 아,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게임 시작하나요? 준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대기실에는 입장하신 것 같네요, 김석헌 네. 선수가. 네, 일단 뭐 두 번째 경기인 만큼 뭐 네, 세팅이 네. 어느 정도 금방금방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 경기 전장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좀 경기로 직접 확인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경기 전장 같은 경우는 김가영 선수가 직접 고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김가영 선수가 아까는 많이 긴장한 것 같았는데 지금 네. 보니까 뭐 긴장하는 것 같지 않네요. 네, 이게 또 경기 들어가면 또 돌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네. 이기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리 그 여성 월드 챔피언이라고 해도 네. 그 남자분의 그 준프로급의 실력은 그렇죠. 힘들 힘들거든요. 수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아주 이렇게 여유 있게 넘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 우리 정윤섭 씨가 네. 옆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만큼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럼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석헌 선수와 또 김가영 선수의 대결. 이번엔 노란색이네요. 네, 외로운 파수꾼 경기 전장입니다. 네. 야, 외롭게 보이네요. 자, 여기 핑크색의 김가영 선수고요. 네. 그리고 노란색의 김석헌 선수입니다. 이걸 한라봉 색깔이네요, 딱. 아, 그러게요. 네. 자, 정말 한라봉 먹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주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고 했거든요. 설마 한라봉 갖고 왔겠죠? 근데 안 보여주는 거지 않을까. 아, 이따 김가영 선수한테만 몰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입속에 살짝 살짝 하나. 아, 뭔가 풋풋하고 설레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윤석 선수 기분 매우 안 좋아 보여요. 네. 아. 그 보통 김가영 선수의 이렇게 동경하는 선수의 이 경기를 중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오셨나요? 아, 오늘 사실 너무 걱정도 되긴 하지만 김가영 씨가 꼭 이기는 모습만 좀 보고 싶거든요. 아, 절대 져선 안 됩니다, 진짜로. 져선 안 된다. 네. 뭐 지지 않을 겁니다. 예, 네. 멘트가 멋있네요. 이기는 모습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럼 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눈 감아야죠. 아, 지는 모습은 좀. 그냥 안 보겠습니다. 와~ 예, 상남자인데요, 이쪽도.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럼 김석헌 선수와 김강 선수의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주 신중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경기하는 PC는 MSI GS60 노트북으로 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스타크래프트2 프로 옵션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네. 무리 없이 네. 지금 여유 있게 끊김없이 예, 끊김없이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강 선수는 일단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듯이 좀 빌드로 네. 빌드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네. 배짱이 두둑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네네. 이 병영 없는 상태에서 사령부를 먼저 건설해주면서 네. 배를 불리는 플레이를 선호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고요. 네네. 자, 반면에 김석헌 선수는 이 가스를 올려주면서 일단은 좀 빠른 이 테크트리로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분위기상으로는 아주 조용하게 플레이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정찰을 이제 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되죠, 건설 로봇들이. 오, 만나나요? 영화 같네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김강 선수가 가다가 지나가다 멋있는 남자 보고 네. 뒤돌아보다가 네. 네,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 네. 김석헌 선수가 그 얘기 듣기로는 그 저기 김강 선수를 많이 도와주고 네네. 예, 그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네, 네. 김가영 선수 뭐 데뷔 전부터 트위치에서 보면서 정말 팬이었다고. 경기도 하나하나 다 챙겨 보신 분이라 아무래도 김가영 선수의 패턴을 많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벙커를 몰래 건설했는데 이거 지금 김가영 선수가 눈으로 확인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네, 지금 확인했어요. 이거 벙커 완성 되거든요. 자, 건설로 들어가서 자 완성이 되나요? 해병을 못 들어가게만 하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나요? 되나요? 사실 왔어요. 이거 자 지금 태양도 굉장히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이거 이거 피해가 큰데요. 김가영 씨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네네. 네. 야. 네, 김가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야, 이거 참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 지금 정윤섭 씨가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네요. 아,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아, 꼭, 네. 꼭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죠. 아,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지금. 한번 해 주시죠. 네. 아, 김광수 정말 화이팅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야! 예, 아, 목소리요. 목소리가 벌써 애절하네요. 네. 야, 이러다가 여자친구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아, 혹시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뭔가요 이거? 이건 아 근데 이게 팬하고 이건 좀 다른 거죠. 그죠? 뭐 이성적으로 네. 생각하기보다는 네. 우상이죠. 그렇죠. 예, 예. 동경 그, 일단 위너시네요. 예. 그렇죠. 동경하는 팬도 있고, 이 선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아, 진짜 멋있는 예. 남자. 멋있는 상남자네요. 예, 예. 예. 자, 정윤섭 씨가 지금 빵 터지셨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벙커를 하나 부랴부랴 건설하면서 네. 경기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까지는 아니네요. 막아냈어요. 네. 그래도 일단 사령부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빨리 건설을 했는데 오히려 김석헌 선수가 더 빨리 자원 채취를 하면서 네. 일단은 경기 흐름 자체는 김석헌 선수에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아, 팬으로서 그 직접 선수와 만나서 경기한다는 게 흔치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김석헌 선수한테는 아주 매우 기분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상 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또 승리한다 그러면 네. 아주 굉장한 그렇죠. 아주 그냥 좋은 추억이 되죠. 예예. 예. 거기에 MSI GS60까지 아, 예. 타겟 받아가면 일석이조죠. 아, 그렇죠. 뭐 날아가겠네요. 비행기 없어도 제주도로. 아 예. 예. 와, 진짜예요. 예, 예. 오. 한라방 타고. 네. 제주도에서 네. 온 진짜 완전. 이거는 그냥 네. 이득이네요. 무조건. 그래요. 한라봉도 날아다니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사신으로 또 한번 점프해서. 그렇죠. 한라봉색 사신. 네. 예. 자, 김강현 선수의 이제 본진을 구석구석 구석 검찰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 사령부 또 하나 건설해 주는 것을 지금 사신으로 확인을 했고요. 김강현 선수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닌가요? 이거 지금 불공과 해병이 진출하고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좀 벙커 없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빨리 벙커 지으라고 좀 한마디 해 주세요. 지금 벙커 좀 지금 한 벙커 한 세 개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막으려면은 벙커를 세 번 세 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전투자 극제도 완료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막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 건설 로봇들이 소중한 건설 로봇들이 김가영을 내요. 이 김가영을 이겼습니다. 아 괜히 그랬던가 아니에요. 역시 아까 김가영 선수가 우려했던 대로. 사태가 터지네요. 아, 네. 김광현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태태전에서는 네. 좀 자신 없는 이런 네. 이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네. 김광현 선수가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상대편 선수가 그죠.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네. 아주 팬으로서 아주 이를 갈고 비디오만 쳐다봤나 보네요. 아, 그렇죠. 네. 이 분석도 하고 정윤섭 씨가 이거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정윤섭 씨 아주 그냥 가서 위로 한번 해주시죠. 예. 아니, 이분을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마음이 예. 아픕니다. 상실감이 지금 김강현 선수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예. 김강현 선수가 지금 앞으로도 많은 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신 있는 프로토스전이 또 두 개나 준비되어 있고 네. 뭐 저그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강현 선수가 그렇죠. 분발하는 모습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네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김강현 선수 아까 그 여유 있는 표정 보셨죠? 네, 그렇죠. 여시에요. 내가 볼 때는 예,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네. 그런 이 사전에 그런 네. 인터뷰 같은 플레이도 네. 어느 정도 이 게임에 염두를 두고 네.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첫 이 두 번째 세트에서는 김석헌 선수가 네. 예, 승리를 거두면서 네. 일단은 네. 어떻게든 이 우승에 좀 한 네. 걸음 다가가지 않았나 그렇죠. 네,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이게 우승자는 김가영 선수가 나중에 다 플레이 해보고 네. 직접 뽑기 때문에 사실 이겼다고. 김광현 선수가 기분 나쁘면 안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한 중요하죠. 네, 그런 네. 예, 경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요. 네, 네 아마 이제 김창곤 선수, 저그 선수가 김창곤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죠. 네, 이 선수도 네. 그랜드 마스터거든요. 네, 네. 와. 어머, 다 그랜드 마스터예요. 네, 이게 네. 이게 200명 있는 네. 한국에 200명 안에 든다는 소리예요.
스타크래프트. 아, 200명이요? 네. 와. 그러니까 게이머 포함해서 200명 안에 드는 선수예요. 네. 어,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김창곤 네. 선수 나왔네요. 그죠? 역시. 아, 잘생겼던 선수예요. 예, 우리 코쟁이. 네. 아, 김창곤 선수. 코가 아주 그냥 장난이야. 옆에서 보니까. 아, 저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예, 보통 코가 아니에요. 네. 어우. 너 뭐, 누구도. 어우, 멋있어요. 아,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루돌프 사슴코 저리 가라. 네? 예. 아. 네. 멋있네요. 어, 굉장히 멋있는 네. 외모를 갖고 있는 우리 김가영 선수도 우리 네. 김창곤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어, 지금 좀 조금 약간 미소가, 뭐, 예. 예, 미소가 띄어지고 아까 경기 패배했을 때는 조금 네.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김창곤 선수의 이 훈훈한 외모를 보니까 예. 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옆모습은 예. 완전 실버스타 스탈론이에요. 아, 예. 아, 미안합니다. 골드스타 스텔론인데 아, 아 제가 착각했네요. 업그레이드 됐군요. 네, 업그레이드 됐고 김가영 선수 입가에 그냥 보조개가 폴록폴록 들어갔어요. 아, 그죠, 지금 보여요. 예, 보조개. 안 돼요. 너무 티나잖아요. 이러면 아~ 뭐 잘생긴 남자 별로라더니. 그러니까 우리 아~ 옆에 있을 때는 아니로더니. 그러니까요. 아, 뭐 하는 거야? 레드불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아, 정말. 아. 우리 옆에 윤 선생이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요, 지금 표정이 네, 조금 살짝 굳으셨어요. 살짝 굳으셨어요. 아, 네. 아,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윤섭 씨 있을 때도 굉장히 좀 훈훈한 미소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일말의 가능성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경기는 김가영 네. 선수가 이길 것 같은가요? 지금 경기요. 네. 네. 지금 경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아무도 만만치 않은 그렇죠. 선수예요. 그렇죠. 이 아, 창고 하지만 창고. 예. 아, 근데 네. 저그전이기 때문에 사실 네. 예. 김강 선수가 좀 그래도 네.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네. 김강 선수는 장기전보다는 빨리 이렇게 끝내는 그렇죠.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체력적으로 이게 다섯 네. 경기를 플레이해야 되는 김강 선수이기 때문에 어렵죠. 상대적으로 아. 이 참가하는 선수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네. 경기를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네. 그 뒤에 임하는 선수들한테도 좀 우원의 압박을 주는 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경기 준비됐나요? 네, 경기 준비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선수들 이제 두 번째 경기이다 보니까 다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빨리빨리 입장을 하고 있네요. 자, 대기실에 입장한 것 같고 완료가 되면은 바로 경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리고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짬 날 때 네. MSI 페이스북에 가셔서 아, 예, 그렇죠. 페이스북에 가셔서 네. 어, 김가영 선수 그 토너먼트 시작했다 그 페이지에 밑에 아, 댓글로 그렇죠. 자신의 이메일과 네. 격언 같은 걸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조이기어 마우스와 패드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이게 또 MSI GS60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다 인증샷 하면 또 가능성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25%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아, 네.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네. 댓글 진짜 성심성의껏 한번 달아보시면은 네. 네, 가능성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올려주세요.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김창곤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저그대 테란전 네, 경기 전장은 벨시르 잔제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시작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역시 핑크. 아, 네. 녹색과 자연의 조화가 아주 좋네요. 그죠? 예, 광물을 캐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김가영 선수는. 그렇죠. 예, 김가영 예. 선수가 괜히 앞으로 뒤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뒤태, 앞으로 앞태. 그죠. 예. 뒤태 앞태가 아름다운 김가영 선수예요. 그렇죠. 핑크색 레이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블루, 푸른색 네. 저그. 네. 오, 아, 멋있는 또 김창곤 선수. 아주 포스가 있어요. 네. 예. 코가 감자. 그러니까 옆선이, 네. 그러니까 턱, 원래 옆선은 턱이랑 코잖아요. 그렇죠. 네. 코에 감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딱 뚜렷하게. 예. 와, 아, 나오네요. 저 코. 야, 저 코로. 탔나요? 네, 저도 갖고 싶네요. 저 앞구정 가서 견적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코 하려면은. 아, 이 코가,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죠? 한국 사람 코가. 네. 콧대가 진짜 높거든요? 예. 그리고 아, 콧대만 높은 게 아니고 딱, 매부리코처럼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저 코로 감자를 캐나요? 호비인가요? 캐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우리 네. 김가영 선수 상당히 손놀림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네. 첫 경기 패배를 아니 두 번째 세트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이번 경기에는 네. 확실히 이겨서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고요. 네네. 네. 네. 아, 저 그 포레버 감자. 네. 벨시르 잔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저그나 테란 밸런스가 제 생각에는 이제 괜찮다고 네. 생각하는 맵 중 하나인데 네. 이게 저그가 이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맹독충으로 그렇죠. 편집하기는 편합니다. 네네. 하지만 멀티가 좀 한정적이고 다
멀티 동선이 좀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테란이 좀 의료선 돌리고 네. 멀티 파괴하기도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경기 전장이라도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자, 이 경기 전장에서 이 김강현 선수가 저그 전에 보통 메카닉을 좀 많이 선보였었는데요. 네. 네, 이번 경기에서도 메카닉을 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게요. 네네. 자, 정제소에서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김강현 선수. 네. 일단 무병 상태에서 더블은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서 가스를 이제 계속 채취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메카닉의 이 움직임을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보통 예측하면은 반대로 나와가지고 네. 섣불리 예측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네요. 저게 까지나요? 까지고 네,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죠. 네. 네, 저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1에서 해철이 예, 네, 부하장이죠. 해철이. 해철아 그렇죠. 신해철 씨 아니에요. 자. 자, 그러면서 이 김강현 선수는 지금 건설 로봇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정찰인지 사령부인지 사신을 생산하는 걸 봐서는 사령부를 건설할 것 같네요. 그렇죠. 김강현 선수가 오늘 아주 여유 있게 출발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게임도 아주 여유 있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좀 여유 있는 김강현 선수가 사실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김창곤 선수나 김석헌 선수 같은 그랜드마스터 이 급의 선수들한테 네. 정말 박빙이에요. 이기고 지고 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긴장이 될 법한데 네. 오히려 이 승부를 좀 즐기고 그러니까요. 대회 경험 자체는 김강현 선수가 더 많기 훨씬 때문에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신 컨트롤도 잘하고 있어요. 예예. 자, 저글링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신이 최대한 난임 못하도록 일벌레를 건들지 못하도록 이 감자 김창곤 선수가 저글링을 왔다 갔다 해주는 네. 플레이는 일품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팩토리 군수 공장을 올려주고 있는 김강현 선수 어느 정도 메카닉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그 우리 윤코치님은 네. 뭐 거의 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네, 해설에는 지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김강현 선수가 지면 안 되니까, 지면 안 되니까 속으로 응원을 하고 계신 거죠. 아무 생각 없어요. 네. 네. 그 김강현 선수 처음에 그 CF 찍을 때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진짜 엄청 이뻤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확실히 닉네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프로디테. 예. 제가 팬이 된 이유가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외모. 아프로디테, 우리 아프로디테 모습 한번 클로즈업 되나요? 네. 예. 일단 카메라가 가려면은 예. 네, 좀 있다가 아마 네. 준비가 그렇죠. 되면 갈 것 같고요. 예. 자, 김강현 선수 일단 모습이 나오고 있고 레드불 또 한 캔 드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날개 달린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저글링 날개 달렸어요. 어디? 그러네요. 오히려 저글링이 날개 달려서 사신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예. 저글링 이동 속도가 완료되면서 이 김가영 선수의 사신이 잡혀버렸고요. 자, 이거 지게로봇 아까운데요. 투하하자마자 저글링 나와가지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이게. 그렇죠. 예, 예. 벌써 약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남자가 잡아줘야 되는데 네. 여자친구가 흔들릴 때 예. 어떻게 잡아주시나요? 그때는 아무래도 좀 애교를 좀 부려줘야 않을까. 애교! 네. 여기서도 이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애교? 자, 여기서 애교. 자, 화면 이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애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교. 자, 애교. 자, 여자친구가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강혁 씨 화이팅! 네, 이게 애교입니까? 생각 의외네요. 네. 예, 화면 넘겨주세요. 네, 짜증나네요. 네, 잘못 봤네요. 예. 예. 자, 지금 상황이 천천히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여왕으로 어느 정도 화염차에 데뷔를 하고 있는 이 김창곤 선수고요. 예, 진짜 웃기네요. 예, 이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1의 성큰이에요. 아, 성큰이. 예, 예. 가시촉수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아, 성큰이. 예, 이 성큰이. 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예, 내렸다가 다시 예. 올렸다가 왔다 그러니까 갔다 사람을 하면. 들었다 놨다 하는군요. 예, 들었다 놨다 하는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이 일단 왔기 때문에 네, 화염차는 막아줄 것 같네요. 화염차 간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장난 아니네요. 완벽합니다. 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김강현 선수 이거 뭐 일벌레를 그래도 잡아주는데 김강현 선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 근데 일벌레를 잡아주는 건 네. 좋았는데 잡아주면서 화염차가 살아야 네. 지속적으로 이 경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김강현 선수의 화염차가 좀 무리하면서 파괴된
되는 바람에 오히려 네네. 이거는 김창곤 선수의 이득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저그가 그 테라는 이겨 쉽지가 않은데요. 네. 야 우리 아프로디테 초반부터 저 지금 테란이 많이 좀 불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사신도 잡히고 뭐 화염차 견제도 좀 실패로 돌아갔기 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김창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김강 선수가 하지만 또 뒷심 그렇죠. 메카닉 물량 한 방이 있는 네, 선수이기 있는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네,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어요. 김창곤 예. 자 그러면서 화염차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또 혹시 모를 이 저글링 난임에 대비해서 고급고를 또 건설해주면서 심시티를 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 또 이런 인테리어 잘하는 또 여자가 인기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가영 선수 하면 또 패션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가영 선수의 패션이 또 굉장히 그렇죠. 인기죠. 독특한 패션이죠. 그렇죠. 예예. 예.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머리부터 그렇죠. 이렇게 머리부터 예뻐요. 예 그런 선수예요. 예. 우리 또 이렇게 예 머리부터 예뻐요 하니까 딱 나오네요. 네. 네. 머리부터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자켓을 입으셨는데. 자켓도 굉장히 저희가 같이 입고 있는 네. 그런 건데 네. 김강 선수가 입으니까 좀 다르네요. 달라요. 역시 감자들이 입는 거하고 이게 틀리네요. 아. 이분은 감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저분은 네. 이제 포테이토. 포테이토가 감자. 가공된 감자. 가공된 감자. 예. 가공된 감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같은 감자인데 뭘. 예. 자, 그래서 화염차로 일단 이 초반에 이제 거두었던 손해를 초반에 봤던 손해를 이제 거두기 위해서 화염차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득을 거두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김창곤 선수가 그렇죠. 수비가 아주 완벽합니다. 지금 수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감시분들로 정찰도 꼼꼼히 해주는 플레이 네. 괜히 그랜드마스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자, 이 그랜드마스터가 보통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요새 많이 하시는데 네. 챌린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챌린저가 뭐 거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챌린저가 이제 프로게이머급인데 네. 스타트의 그랜드마스터는 진짜 게이머급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무리 같은데요, 이거. 이거 무리인가요? 포기한 건가요? 이거 김가영 선수가 이거 아까운데요. 예.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처음에 1차적, 예. 2차적 손해를 보면서 네. 어느 정도 이 따라잡아야겠다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뭘 하려고 욕심을 그렇죠. 내고 있어요. 그래 보이네요. 네, 그러면서 그 욕심 하나하나가 무리로 되면서 네. 이 김창곤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스노우블링을 눈덩이로 네. 굴리고 있네요. 네. 아 이거 자 이것도 신경 써줘야죠. 김창곤 선수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김창곤 선수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제대로 되면 이거 위험한데요, 진짜. 이거 추가 병력 오게 된다면은 공격 조차가 있어도 네.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얘가 타고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김창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네. 저글링 다수를 생산해서 몰아붙일 때 좀 네. 문제가 그거 혹시라도 막혔을 때 그 뒤가 좀 이 위험해지거든요.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군단 숙주를 메카닉에 정말 좋은 군단 숙주를 확보해주면서 네. 김가영 선수를 이제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준비를 네. 거의 다 마쳤네요. 네. 야 감자기찌개가 저게 이제 네. 매복하게 되면은 감자 같은 이제 식충이라는 예. 유닛을 또 생성해내요. 이야. 완전 공짜 유닛이죠, 공짜 유닛. 네, 공짜 유닛이죠. 예. 물량 공세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네요. 그렇죠. 예. 와, 우리 아프로디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 예. 동굴까지 올려주면서 이거, 네. 김가영 선수를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기 위한 울트라 리스크를 준비하고 있네요. 자원은 지금 김창곤 선수가 정말 넉넉히 먹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감자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소고기 먹고 있어요. 이야 오. 그렇죠. 이게 식중이에요. 예. 이야. 이게 바이오닉 상대로는 좀 비효율적인데 네, 메카닉 상대로는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가네요. 자 하고 있습니다. 식중 본 순간 김강 선수의 머릿속은 예, 어느 정도 좀 F킬러를 뿌리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또 군단 숙주 상대로 조금 벤시가 좋긴 한데요. 아, 그래서 우주공항을 좀 올려주고 있네요, 김강현 선수가. 네네. 근데 조금 타이밍이 느려요, 이미. 어느 정도 김창곤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김강현 선수보다 조금씩 앞서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자, 화염차 돌리고 있고요. 아, 돌리는 고통마다 돌리고 있어요.
야,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야, 앞에서는 10층, 뒤에서는 네, 저분의 바퀴. 예. 김강 선수. 아! 형님 떴어요, 형님. 야, 어떻게 합니까? 누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그죠? 김강 선수 형님 잡으려면 누님 나와야 되거든요. 네. 누님이 나와 있을까요? 아, 누님급 덩치에 이 그니, 토르가 예, 확보되어 있긴 한데 토르로는 역부족이죠. 네, 그죠. 토르로는 역부족이죠. 야, 저 엉덩이 흔드는 거 보십시오. 그죠. 저렇게 살랑살랑 귀여운 유닛이 아니에요. 사실 예. 맞아보면. 어, 갑니다. 아, 가죠, 가죠. 야, 선수 이거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김강 선수 과연 아, 울트라우스. 울트라리스트가 제압을 합니까? 아, 울트라리스트. 예. 아, 누님이 그래도 확실히 좀 누님이 좀 힘이 있네요. 네, 힘이 있는 누님이에요. 예, 예. 오, 오, 갑니다. 형님들이 좀 힘을 못 쓰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힘을 잘 못 쓰는데 그러니까 감자를 덜 먹었나 보네요. 네. 더 먹어야 돼. 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일단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아, 계속 오네요.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동력이 생산되거든요. 예. 그냥 반면에 김강 선수는 지금 먹고 있는 자원이 부실해요. 네. 예. 우리 뒷심 강한 김강영 선수가 과연 버틸지. 그죠. 아. 이거는 진짜 매크로로, 예. MSI의 매크로와 또 예. 김강영 선수의 매크로로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강영 선수, 아. 아. 둥지탑까지, 아, 거대 둥지탑까지 준비하는, 예, 김창곤 선수.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주까지 쓰겠느냐면 진짜 그땐 답 없는데요. 네, 지금 근데 우리 감자 프레버 네. 아, 너무 이제 확장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이제는 그렇죠? 뭐 김강현 선수가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그렇죠, 점막이 이미 뭐 이 예. 내리 보라색으로 네. 뒤덮였어요. 이 김창곤 선수도 잘 생각해야 될 게 김강현 선수가 우승자를 뽑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뽑는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뽑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끝낼 거면 빨리 끝내고. 네. 안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김창곤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울트라리스트와 뭐 살모사까지. 살모사 등장했네요. 네. 살모사가 지금 뭐. 오, 아. 저 몇 마리입니까 저게? 아, 몇 마리네요. 야. 자, 벤시를 일단 확보한 거는 좋지만. 네. 그 뒤에 이제 추가 병력, 이 테란의 이 이 밑병력이 지상병력이 받침이 돼야 그렇죠. 이게 가능한 전략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상병력에서는 확실히 중간병력이 열리기 때문에. 네. 아! 납치했어요, 납치! 아, 이러면 어려워지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뽑은 벤시마저 네. 납치를 당하면서. 그럼, 야, 이건. 김관 선수 뭐. 식충과 울트라리스트 저글링 그리고 살모사의 납치까지 정말 뭐 전부가 할 수 있는 유닛들은 정말 다 끝나내면서 아, 이거 뭐 학살이네요. 아, 울트라리스트. 어, 그리고 김현 선수 정말 업그레이드된 이 메카닉 병력과 이 지상의 네. 포지션을 네, 포지션을 이용해서 잘 막아내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김현 선수는 야, 이를 안 물고 네, 막아내고 있죠. 예, 예. 하지만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테란의 자원은 뭐 300대 400대지만 이 저그의 자원은 예. 4600이에요. 10배 이상이 차이 나네요. 그죠. 지금 아. 아, 이게 10배 이상 된다는 건 10번의 병력을 네. 더 막아야 김강 선수에게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건데 네. 아, 그러기 쉽지가 네. 않죠. 그래도 우리 끝까지 김강현 선수 포기하지 않고 네. 하는 모습이 대단하네요. 체력도 어느 정도 지금 그죠. 많이 소진이 돼 있을 텐데요. 이 여성 선수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성 선수들이 사실 네. 어느 정도 근성이나 성교육 같은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예, 많았어요. 네. 예, 예. 어느 정도 실력이나 게임 센스 같은 건 있었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김가영 선수가 포기를 안 하네요. 정말 근성 있고 승부욕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지금 여성 게이머 중에 탑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30 연승을 벌써 깨고 네. 결국 무리 군주까지 떴네요. 이제 아, 이래도 포기 안 나요. 끝판왕이죠. 끝판왕. 네, 정말 끝판왕이죠. 예. 지금 바이킹이 없는 이 김강 선수는 저 공생충의 공격에 지금 뭐 무자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당하고 있어, 당하고 있어. 살모사가 앞당크면 안 되죠. 김강 선수. 아, 그러면서 여왕도 이제 조합을 해서 수혈을 계속 해주면서 우리 군과 울트라리스트를 잘 버텨내고 있네요.
GG! 김창곤 선수 김강 선수를 제압해 내면서 예, 김창곤 선수 기분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예, 이겼는데도 기분 좋은 선수?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아, 어느 정도 이제 좀 예. 자신도 뭐 긴장을 많이 했겠죠. 이 예. 여성 프로 게이머 탑 이 김강 그렇죠. 선수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충분히 긴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막 이제 긴장이 떨어지면서 우리 예, 김광현 선수 지금 많이 지쳐 있을 텐데 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김광현 선수 너무 지금 뭐 연달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지쳐서 10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휴식을 여러분 10분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